웃게 만드는 언론. 미디어 통로와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통로와 여기는 국민 TV. 시사를 맛있게 풀어드립니다. 김성수 최요한의 맛있는 수다. 수다. 예. 잘 아직 안 맞아요. 아직 안 맞아요. 그런데 예. 이 맞는 이런 동작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내용을 조금 더 컨텐츠에 컨텐츠에 집중을 하자. 이런. 자꾸 신경 쓰여. 사실 예. 이제 내일이 우리 어버이날. 어버이날. 네, 얼마 전에 어린이날. 네. 아이들은 잘 놀아주셨어요? 아, 이미 두 아이는 어린이가 아니고요. 아니고요. 이제 세 살짜리가 어린이라서 그 네. 어린이하고 네. 노느라고, 노느라고 힘들었죠. 힘들었죠. 네. 다 늙어서 세 살짜리를 하다 보니까. 네, 전 세 네. 아이하고 네. 네, 열심히 놀아주고 싶었는데 네. 방송이 잡히는 바람에. 굉장히 축하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의 이 그 시사 경제평론가 최요한 씨를 종편에서 그렇게 미워하더니 드디어 좀 문호를 조금씩 개방하고. 네, 나갔어 한 번. 어? YTN 나가고 한 번 나갔어. 한 번 나갔어요. 네. 예. 채널 A도 갔다 왔다. 아 그러니까 한 번 나왔다니까. 왜 자꾸? 예.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볼 내용은 사실은 이게 가족의 달이잖아요. 네. 이 가족의 달 하면은 제일 그래도 그 민감한 것이 뭐냐면 네. 노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그렇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노후 않습니까? 노후 준비 좀 하셨어요? 전혀. 빚만 지고 있어요? 빚 갚기도 힘들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할 그런 겨를이 없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 내고 있는 거 이게 거의 유일한 네, 노후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없죠, 그런데 이거를 갖다 예전에 그 유시민 장관께서 네. 소득 대체율을 40% 확 깎아버리는 바람에 받아야 될 돈을 갖다 보면 한심해이 나와요. 진짜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어. 지금은 장관이라고 붙여주시네요. 아까는 유시민 XX라고 하시더니. 아, 예. 아, 그런 얘기를 여기 방송에 살 수 없잖아요. 방송이구나. 예. 미안합니다. 유시민 전 장관하고는 굉장히,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혹시라도 우리 방송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게 있으면 공개 토론도 제안하니까 한번 가서 만나서 우리 연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 연금 개혁. 개혁. 예. 합의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왔죠. 예. 저는 이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이거 한마디로 박수 쳐줘요. 박수 정도야? 아니 그러니까 왜 박수를 쳤냐면은 딱 그 합의안 나오고 나서 청와대에서 뿌로통, 각 조중동 각 언론에서 개악 막 이러잖아요. 일단 이쪽에서 싫어하면 좋은 거야. 아 이거 너무 단순하잖아. 나 단순한 사람이에요. 이쪽에서 싫어하면은. 아, 이건 옳다. 그러니까 일단 박수를 친 거예요. 그리고 옳은 방향이다 생각하고 본 거야. 대기업들도 싫어해. 아, 그럼. 경청도 막 입에 거품 물어. 그렇지. 그러면 좋은 거네. 좋은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얘기 끝. 방송 접어? 와, 그런데 예. 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 저는 이번 개혁안이 딱 나왔을 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았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이거 합의를 해? 이거를? 그러니까. 김무성이 미쳤나?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내용을 갖다 꼼꼼히 뜯어봤는데 그 다음에 막 가슴이 뛰었어요. 이건 한마디로 보면 와 이건 혁명이야. 이거는 경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정치예요. 아니 근데 정치에 국한되지 않아요. 예. 실제로는요. 훨씬 더 훨씬 우리 생활, 우리 삶, 문화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거는 재보궐선거 증거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예. 아 그거 줘버려. 그냥 1년밖에 안 돼. 1년밖에. 예, 예, 예. 그 뭐 1년 동안에 얼마나 1년 동안에 진짜 안상수가 그 인천에다가 예산 폭탄 내릴 수 있을 줄 알아요? 알아요? 못해. 못해. 그런데 지금 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대한 합의안은 엄청난 변화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는 평가할 때 혁명 또 하나는 반란. 혁명과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란이라고 하는 거는 김무성의 입장에서 본 반란이에요. 네. 혁명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우리 또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소득 대체율이 50%로 올라간다. 이거 참 지금 온갖
그 보수 언론들의 십자포화를 맞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죠. 자, 우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얘기하기 차근차. 위해서 네. 합의안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네. 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합의를 했는데 네. 이 합의의 주된 내용이 뭔가요? 쉽게 말씀드려서 공무원들이 덜 내고 아니 더 내고 더 내고 더 내고 덜 받는다. 예. 근데 더 낸 이 부분이 있거든요. 예. 재정 절감되는 이 20%를 국민연금에다 준다는 거야. 자, 요거 중요합니다. 예. 요게 첫 번째 대단히 중요해요. 첫 번째 합의안의 핵심이에요. 예, 예. 공무원들이 퇴직금도 못 받는 공무원들이 오케이. 예? 이전까지 그래서 연금 많이 받는다고 해서 마치 무슨 망국의 상징인 것처럼 온갖 언론들의 집중포화를 받았던 공무원들이 예. 자기네들이 돈을 앞으로 더 내고 돈을 내는 기간도 늘리겠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돈을 받는 그 연령도 뒤로 미뤄. 그러면 더 늦게 받는 거야. 그렇지. 그런 대신에 거기서 만들어지는 돈을 다 국민연금에 쓰게 해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야말로 이순신의 그런 희생정신과 비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상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철밥통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공무원단체 뭐 좋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많지만 국민들 비춰지게 아니, 철밥통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자기의 밥그릇을 내준 거거든요. 그렇죠. 공적연금이라는 고세. 네, 고세 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개혁안은 실제로 공적 연금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젠다를 만들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젠다가 옮아갔어. 이것도 혁명이야. 이전까지 이전에 정말 참여정부에서 뭐 잘했다고 막 이렇게 포장을 많이 하지만 정말 잘못한 것, 미래의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적으로 떨어뜨린 것, 공적 연금을 약화시킨 거거든요. 공적 연금 약화되면 뭐만 좋아지죠? 사적 연금만 좋아지죠. 당연하죠. 그건 누구 거죠? 대기업 거죠. 대기업 겁니다. 나한테 화내지 말고. 어, 지금 그래서 실제로 참여정부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약화시키면서 어디가 강화됐죠? 사적연금인 뭐 보험에서의 그 뭐 연금보험 이런 것들이 강화됐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으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연금보험에 가입했다가 연금보험의 어떤 수익률이 낮아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 걱정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예. 굉장히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또 사기당한 분도 계셨었고 많죠?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해 가지고 공적연금을 강화하자로 아젠다가 옮아갔으니까 예. 제일 걱정하는 사람은 실제로 누굴까요? 사실은 사적연금을 담당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이 제일 대기업이라는 거예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제일 걱정이 많은 겁니다. 그럼 이 대기업들이 전부 이제 언론에 이제 압력을 넣어가지고 집중 공격을 하고 있어요. 요 정도로 일단 얘기를 하고 예. 자, 또 다른 합의안을 갖다 보죠. 예. 자, 합의의 또 다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아,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핵심을 갖다 다 정리를 한 건가요? 이게 가장 핵심이죠. 네. 왜냐하면은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서민들이 살아가는데 지배계급은 끊임없이 분리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각자 도생해라. 그렇죠. 연대하지 마라. 그거 제가 너무 잘하는 게 제 네. 동생이 새쌍둥이에요. 우와. 어, 새쌍둥이가 한꺼번에 덤비면 전 져요. 그럴 수밖에 없지. 셋이 다 남자애들인데 그럴 때 제가 쓰는 방법이 셋을 싸우게 해. 싸우게 해. 싸우게 하면 일단 아니면 한 놈만 내가 잘... 특히나 이제 먹을 게 필요할 때는 저는 막내랑 연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스포츠 같은 걸 할 때, 스포츠 같은 걸 할 때는 둘째랑 연대를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돈이 필요할 때는 첫째랑 연대를 해요. 이렇게 연대를 하면 항상 이기는 거지. 그렇지. 둘만 되면, 둘 싸우면 내가 무조건 몸집이 크고 더 형인데, 2대1은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분리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싸우게 해서 하나만 딱 내 편을 만들고 그래서 나머지를 그지 만드는 거. 그렇지. 이게 분리정책이죠. 이렇게 끊임없이 국민들로 하여금 연대하지 못하도록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쟁체제에서 키우잖아요. 그렇죠. 교육에서부터 경쟁체제에 키우다 보니까 성장하는 애들이 연대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렇죠. 같이 손잡고 나갈 생각은 하지 않고 나는 연대할 필요 없어. 난 너 밟고 일어날 거야. 그렇지. 라는 생각으로 생각하거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머리 제대로 박힌 청소년들이 먼저 촛불 들고 나온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연대가 필요하다.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 경제 부분에 있어서 예. 그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쪼개놓는 거죠. 너 혼자 대표적인 살아라. 대표적인 게
비정규직을 만드는 겁니다. 그치. 비정규직을 만들게 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또 연금, 저 임금의 격차를 두게 되면 정규직에서는 그렇거든요. 어우, 쟤네들이 너무 싼 걸 받으니까 우리 일자리가 좀 불안한 것 같은데 쟤네들 어떻게 좀 왕따 시킬까? 그치. 또 비정규직은 어우, 쟤네들이 너무 많이 받고 있어서 우리한테 오는 게 좀 줄어드는 게 아닐까? 나는 어떻게 하면 정규직으로 갈까? 이러면서 서로 갈등이 생기잖아요. 예, 예. 그리고 또 뭐 임원들은 임원들끼리 또 예. 사실은 사주가 네, 그렇죠.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예, 있는데 임원들은 임원들끼리 지들이 뭉치고 또 뭐 과부장급은 과부장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뭉치고 대리는 대리급들이 뭉치고 일반 사원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지 이런 상황에서 뭐 그 서로의 갈등만 부추기는 게 실제로 분리 정책인데 그런데 이번에 공무원들이 공무원 그 개혁 안에 나오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그래 내 살을 깎아내드려 깎아내서 주겠다는 거야. 국민들에게 주어서 허약한 국민연금, 공적연금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동안 뭐 철밥통 이미지 이런 게 분리되어 있던 것을 연대할 수 있는 길, 연대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실제로 이대로 가가지고 한 2070년 정도까지 가게 되면 공무원연금과 그 또 국민연금이 거의 비슷해지잖아요. 예. 수령액이. 예. 그런 걸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때쯤 가면 공무원연금이라든가 또 그 국민연금이라든가 따로 나눠져 있던 것들을 예. 통합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예, 그렇죠. 가능성들이 생기게 예, 예. 되겠죠. 원래 지금 개혁을 하려고 개혁안의 원래 목표는 공무원 그 연금하고 국민연금을 통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너무 무리가 되니까 예. 차등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예. 끊임없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소위 얘기해서 그러면 예.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은 혹은 청취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아니 온갖 언론들이 다 그렇게 욕하고 있는데. 욕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미쳤다고 이렇게 하다못해 유시민도 그렇게 똑똑한 유시민도 또 진보의 아이콘인 유시민 전 장관도, 소득대체율을 올린다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식의 드립을 막 치고 있는데 예, 예. 그런데 왜 이걸 갖다 이렇게 우리는 혁명적이다라고 칭찬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나씩 풀어가보도록 하죠. 일단 그 이야기하기는 소득대체율이 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부터 왜냐하면 경제 용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예.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귀를 닫는데 예. 가장 쉬운 게 뭐냐면은 그거죠. 자신이 받는 국민연금의 액수가 뭐랄까 평균 소득에서 얼마나 되는지 보여준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월급이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가입 시기에 자기 월급 500만 원이라고 봐요. 500만 원이라고 보냐면 소득 대체율은 나중에 받는 거죠. 그것이 50%라고 한다면은 25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 월급이 1000만 원이다. 근데 50%라고 하면 5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40%라고 한다면은 1000만 원에서 400만 원만 받는 그렇죠. 거고 10%로 50%라면 500만 원 받는 월급을 거고. 그렇게 많이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은 굉장히 그이 위화감이 조성될 수가 있어요. 딱 가서 100만 원일 그러니까 경우에 50만 원이고 소득 대체율을 얘기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하죠. 예. 하나는 평생 걸려서 받게 되는 소득. 예.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저도 처음에 알바로 시작할 때는 월 20만원, 30만원 받고 시작했어요. 그렇지.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거기서 시작하다가 이제 최정점기에는 뭐 한 500도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뭐 600도 받을 수 있고. 그렇죠. 그걸 갖다 이제 이 연간으로 쭉 나눠가지고 네. 평균을 내보면 그 평생 동안 받는 평균 소득이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 평균 소득에 40%를 받게 되는 게 지금의 현재의 연금이죠. 40%. 근데 원래는 이게 40%가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죠. 70%. 우리의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는 얼마였죠? 70%였죠. 이래서 국민연금이 좋았던 거 아닙니까? 그래, 그래서 야, 진짜 우리 그때는 진짜 살만했어요. 미래를 보면서. 근데 왜 이 70%를 40%까지 깎여 놓게 된 거죠? 뭐 그때 참여정부에서 뭔 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는데 얘기해 네. 주세요. 아니 기본적으로 그거죠. 그렇게 70%를 갖다가 돌려준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놨더니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되는 사람은 2천만인데 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안 되죠. 훨씬 적었지 그때 그치, 당시는. 그치. 훨씬 적었고 그리고 점차 보니까 노령 인구는 많아지고 젊은 인구들이 줄어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연금이 고갈되겠더라. 그러면 돈을 갖다가 내고도 나중에 못 받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런 일이 거야. 생기면 나라가 망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서 예, 맞아요. 나중에 소득 대체율을 낮춰서 받는 돈을 적게 하고 그러니까 더 내고 덜 받게 만들어야만 우리가 연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40%까지 내리고 연금은 올라갔죠. 근데 일반적으로 노후 보장을 위한 소득 대체율, 안정적인 소득 대체율은요, 한 65%에서 70%가 예. 맞다라고 이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지국가들은 대부분 60%가 넘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연금, 40% 정도의 연금은 무늬만 연금이지 실제 연금 아니야. 그러니까, 노후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국민연금이 많은 사람들에서 불신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지금 낼 때 아주 피 같은 돈을 많이 내게끔 해놓고 네. 실제로 소득 대체율이 40%밖에 안 된다는 데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불안해지죠. 불안해지죠. 나중에 내가 돈 냈는데 못 받잖아. 아, 못 받는다기보다 받기는 받죠. 실제로 그 지금 현재도 그 국민연금을 따져보면은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실제로 훨씬 좋지. 민간의 연금 보험보다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이율이.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받는 돈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렇지. 내가 평균 동안에 받는 거 해봤더니 한 3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었는데 12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그렇지. 120만 원 받아갖고 어떻게 사나. 그렇지. 이런 그렇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연금에다가 그렇죠? 돈을 때려 박는 거지. 예. 그런데 실제로 이런 소득 대체율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탄탄한 노후를 보장하게 되는 것이고 예. 어떤 면에서는 계속적으로 소득 대체율이 올라갈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짜야지만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40%에서 50% 올린다라고 싸움박질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거기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예, 그거죠. 노령 인구는 많아지는데 젊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힘들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해야 할 건 출산 정책을 장려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아이들 많이 낳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젊은이들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야. 네, 그리고 XX들아. 그리고 또 이제 차근차근 얘기를 하겠지만 예. 젊은이들이 돈을 벌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연금을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근데 젊은 애들 계속 88만 원 세대에 비정규직으로 계속 묶어놓고 있으니까 연금이 불안해지는 거 아니야. 일단 예.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러면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리기 위해선 그냥 땅에서 돈이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아니지, 예. 그러니까 이제 조중동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결과적으로는 국민 호주머니에서 돈을 더 내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이 자식들이 뭐길래 아니 지들이 연금 바꾼다 그러면 지들만 바꾸면 되지 왜 국민들 보고 지금 당장 돈 더 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네. 사기지. 사기죠. 사기죠. 자 네. 일단 첫째 국민연금에서 돈을 내는 주체를 봅시다. 네. 그러면 국민도 돈을 내지만 국가도 돈을 내죠. 국가도 돈을 내죠. 그리고 또 누가 돈을 내죠? 기업이 돈을 내죠. 내죠. 예. 대개의 경우는 굉장히 자영업자를 제외하고는 자영업자 제외하고.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업에 속해 있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업에서 돈을 내는 거죠. 예, 1%를 올린다고 하면은 실제로 자기가 담당하는 0.5%밖에 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나머지 0.5%는 기업이 내는 국가나 거죠. 기업이 내는 거죠. 거지. 예. 그래서 지역 국민연금이다라고 할 때는 네. 국가가 내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기업에 기업 회사에 속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내는 거예요. 반을 내는 거죠. 반을. 예. 그러면 국민의 내는 거는 소득 대체율이 10% 올라가는데 내는 돈은 그의 사실을 내는 돈의 부담은 그 받는 돈보다 훨씬 적으니까 적어지. 이득 아니야, 임마.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보수 언론들에서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이득은 이득이야. 기본적인 이득인데. 어따 욕을 해. 그러니까. 입만은 욕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그 조금이라도 더 내게 만드는 거. 이거를 막 집요하게 공격하고 또 국가가 내는 돈도 세금 아니냐, 결과적으로. 그치?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데. 잠깐 예. 이 부분도 좀 한번 따져봅시다. 그거 국가가 내는 그 돈.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러니까 공무원, 여기 개혁 안에서 나온 이야기가 나온 돈을 20% 재정 절감안을 국민연금에 넣어라라고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공무원 연금에서 돈이 세이브가 돼. 그게 2030년까지 333조나 된대요. 근데 그 돈을 그냥 국민연금 쪽으로 넣어라. 다시 말해서 국가가 돈 내는 거 좀 아껴주겠다. 그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의 연금에서 아낀 돈을 그거를 국민연금으로 넣어라. 근데 이거 갖고 왜 시비를 거는 거야?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 그럼 이거 갖고 딴 데 쓰려고 했나 보지? 사실은 그래서 내 이거 갖고 딴 데 쓰려고 했나 봐. 세상에.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그 공무원들이 이렇게 그 국민들한테 국민연금을 넣으면서 연대하는 힘을 보여준 것도 무섭지만은 사실은 노림수가 사기업 시장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보. 예. 그 나중에 얘기합시다. 자, 일단, 우리는 이거부터 확인하고, 그거 조금 이따 얘기하고, 예, 죄송해요. 자, 일단,
우리 공무원 연금 개혁안 합의안은 우선 첫 번째로 어떤 선물을 줬냐면 소득 대체율이라는 선물을 줬어요. 그렇죠. 올릴 그래서 수 있는.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평생 동안 받는 돈을 평균 냈을 때의 반 정도를 이제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터줬어. 10%, 참여정부가 합의했으니까. 참여정부가 20% 이상을 깎아놓은 거를 10%를 더 줄 수 있게 공무원들이 해줬다고요. 이건 정말 평가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선물. 네. 그다음 두 번째 선물은 333조나 2030년까지. 야, 진짜 그리고 대단한 실제로 데이다. 우리가 추계를 하는 그 2070년까지인가요? 이때까지 치면 1680조라면서요. 예, 1600 정확한 숫자 하여튼 그, 네, 그 정도 정도. 1600조가 넘는 돈을 국민연금에 준 거예요. 국민연금에 준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선물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 국민들이 공무원들로부터 받은 겁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셔야지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돈들을 확보를 해서 이 돈을 엉뚱한 데 쓰지 못하도록 지금 합의안은 딱 못을 박아놨네요. 못을 박았죠. 어. 근데 난 이거를 그 정말 놀라운 거야. 김무성이 받은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속셈에 대해서도 그 다음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 빨리 얘기해. 답답해.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을 또 하나로 봅시다. 네. 그러면은 지금, 연금 격차가 해소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선물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공무원들의 연금과, 예, 또 우리 국민연금의 연금이, 예, 가면 갈수록 격차가 해소돼. 격차 해소되면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는 것은 나중에 노후를, 예, 좀 더 누구나 다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예, 예, 맞습니다, 조금 더 이제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도 생겨났다. 이런, 예,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가 이런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예, 나라가, 예,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돈이 있죠. 자, 이재명 시장이 성남에서 빚 다 갚고, 뭐, 무상급식은, 아니, 의무급식은 물론이고, 뭐, 무상교복 이야기 나오고, 그렇죠, 공공산후조리원 얘기 나오는, 그렇죠, 거는, 얼마나 잘 이렇게 계획성 있게 잘 짰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돈이 없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저는 이번 걸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여실하게 드는 것이, 국가가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사자방 같이, 그러니까 사대간 삽질하고 자원외교 삽질하고 이런 돈만 모아놨어도 돈은 충분했다. 다 떼먹은 거 아니냐. 그렇죠. 지금도 혈세로 줄줄줄 빠져나가는 데가 어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333조에서, 예, 나중에는 1600조 이상을, 예, 실제로는 얻다가 쓰려고 했구나. 음흠. 그런데 그걸 막아놓으니까 굉장히 배가 아픈 거야. 화가 나는 거지. 어. 그래서 청와대에서 이렇게 뒤통수구를 막 만지면서 이렇게, 네, 혈압이 올라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공무원 연금 개혁 합의안을 통해서 우린 세 가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물은 소득 대체율이라는 선물을 받았고요. 예. 두 번째 선물은 공적 연금을 탄탄하게 만들게 하자라고, 예, 해서 재원을 확보했고요. 재원 확보했고. 세 번째로는 나중에 가면 연금이 사실상 강화되면서 어느 정도 격차들이 없어져요. 비슷하게. 그렇게 되면서 서로가 충분히 엄청난 그 연기금을 갖다 같이 확보하면서 그걸 갖고 운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열렸으니까, 네, 정부의 입장에서도 기금을 더, 정말 뭐라고 할까,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탄탄하고 안정된 기금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왜냐면은 국민연금 요것만 놓고 있으면은 규모가 뭐 천조가 된다 그래도, 그렇죠, 네, 거기에다 더 얹어갖고 공무원연금에 얹어갖고 국민연금에 얹어가지고 또 사학연금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돈들이 되니까 고갈될 일은 전혀 없다.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노후에 대해서 좀 다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까지도 선물로 받았으니 세 가지 선물을 이번 합의안에서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네, 손해보는 인간들 한번 따져봅시다. 가장 먼저 첫 번째가 대기업들이었죠. 대기업. 대기업 중에서도 보험사들이 좀 손해를 봤다. 그렇죠. 근데 손해도 아니지, 솔직히. 뭐 여태껏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살았잖아. 아, 그러니까 더 자기네들의 시장을 먹을 키우려고 했는데. 먹을 수 있는데. 최소한 333조 정도 되는 시장은 2030년까지 더 먹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 먹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죠, 뭐. 아,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거 결과적으로는 기업의 기업 주들한테만 돌아가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다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고용인들이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보험하시는 분들 생각해보세요. 내 돈 갖고 내가 집어넣고 내가 월급 받는 거다, 그거. 실제로. 그러네.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항상 어차피 사적연금에 돈 집어넣어야 되고, 그거 가지고 또 내가 돌아가지고 다시 월급 받는 거야. 그런 거,
그런 짓을 왜 해요? 사실은 사적연금의 시장이 조금 축소되더라도 연금은 공적연금이 탄탄해지는 것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안심이 되어야 그렇죠. 사람들이 여유 있게 내수에 그렇죠. 내수를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사연금도 또 사람 들어갈 수 있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사실은 어린이 보험 같은 거 더 들 수도 그럼 있고. 그럼 당연하죠. 내 미래를 위해서 더 투자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공적연금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생겨날 수 있으니까. 선순위가 바뀐 거지. 그렇죠. 지금까지. 목숨을 위협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돈을 뜯어내면 나중엔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데 오히려 주머니에 돈을 집어넣어주면 그걸 가지고 또 낙수효과가 일어나가지고 다시 줘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돈이 도는 건데 지금 보세요. 기업으로만 들어가니까 돈이 어디가 고여 있습니까? 작년 한 해 동안 사내 유보금이 532조인가 그래요. 예, 그리고 늘어난 돈이 26조야. 네. 그러니까 1년 동안 늘어난 돈이 26조야. 맞아요. 이 부분은 누가 제대로 설명하셨냐면은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그렇죠. 교황께서 세상에 설명해 주셨네. 네. 자, 기업이 있고 그러니까 위에 기업이 있고 밑에 그 일반 소비자들이 있다면은 물을 부으면은 쭉 내려가서 낙수효과를 그렇죠. 내려가야 되는데 프란체스코 그 교종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릇이 커지더라. 그릇이 커지더라. 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그릇이 다 떠 먹더라.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렇죠. 그 사내 유보금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 500조가 넘는 돈이 지금 사내 유보금으로 쌓여 있다라는 얘기가 공공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일부에서 아니 그래도 이번에 그러니까 사회적 환류라고 하죠. 임금이라든지 배당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회로 대기업들에서 빠져나온 돈도 늘어났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늘어난 걸 딱 분석을 해봤더니 임금이나 뭐 혹은 뭐 이런 기부나 이런 걸로 늘어난 거는 얼마 안 돼요. 뭐 전체적으로 10% 뭐 5% 막 이래. 근데 배당으로 늘어난 돈이 뭐 전체에 거의 40% 이상이 돼.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만 돈 그 배당 누가 받았겠어요? 그러네. 대주주들이 배당 받지. 그럼 뭐 서민들이 얼마나 배당을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놓고 사회에 돌려준다는 돈은 지들끼리 나눠 먹고. 그렇죠. 이게 무슨 사회에 돌아온 돈이야? 사실은 최경환 장관이 네. 그 맨 처음 그 인사청문회 할 때 좀 깜짝 놀랐거든요. 뭐냐면은 소득 주도 성장률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소득 주도 성장률은 굉장히 진보적인 아젠다예요. 그렇죠. 문재인 대표가 얘기하는 그렇죠. 그 전에 얘기했고 소득 주도 성장률을 맨 처음 그 인사청문회 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와 진짜 뭐가 바뀌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소득 주도 성장률 쑥 들어가고 다른 경제 그때 얘기 나온 게 경제 민주화는 이 정도로 성공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나온 거예요. 참. 그러니까 황당한 거지. 웃기는 짬뽕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일단. 울상이 돼 있는 사람, 대기업이 지금 울상이 돼 있다. 그러니까 솔직히 경총이나 대기업에서 얘기하는 그런 비판들은 우리는 좀 한기로 좀 듣고 흘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부분에는 상당 부분이 실제로는 마타도어 있죠, 마타도어. 자기네들의 어떤 네. 그 새로운 시장이 없어진다 이런 네. 생각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죠. 두 번째, 왜 정부가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죠? 이제 상황은 바뀐 거죠. 이제 국회에서 합의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불만만 표현했어요. 네. 예. 안 돼! 하고,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나머지 여론선이니까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정부 쪽에서는, 소위 얘기해서 연기금 가지고 뭘 하냐면 주식 투자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자기들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돈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것이 국민들에게 공적연금이 강화되면서, 자기 활용 범주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333조 때문이네. 그 300조가 넘는 돈을 대기업들은 자기네들 시장 확충에 쓸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이거 가지고 뭐 열심히 또, 그치. 뭐 이렇게, 주변 있는 사람들 또 대충 이렇게 흘려보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했을 수 있었는데. 꽝! 그걸 도장 꽝 찍어가지고 묶어놓으니까. 국민연금! 그렇지. 묶어놓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연금 꽝 찍어버렸어. 그러니까 막 거기다 대고 막 공격을 하는 거야. 입장 바꾸면 화가 날만하다. 그걸 또 이해해주면 어떡합니까? 그거를. 아니,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죠. 그쪽 입장을 생각하니까, 아, 쟤네들이 왜 화를 내는지 알겠다, 이거죠. 그 떡고물들이 좀 이렇게 만지면서, 그치. 333조를 만지면 좀 이렇게 묻어놔야 되는데, 그걸 아예 돈 터치 딱 해버리니까 얼마나 얄미워. 공무원들 죽여버리고 싶겠어, 진짜. 자, 그리고 또 지금 청와대나, 정부가 화를 내는 건 알겠는데, 아니, 왜 언론들이 화를 내죠, 이렇게? 나 경제지들 보면서 깜짝 놀랐어. 경제지 뭐 머니 또 매일 뭐 이런 경제지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이해 언론사의 기반이 대기업이니까
그쵸. 거기부터 다 떡물이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옹호하면서 이야기하는 유일한 언론사는 아마 국민TV밖에 없을 거야. 아, 팟캐스트 몇 개가 있겠구나. 정말 진보적인 몇몇 언론사 빼놓고 나머지는 다 욕을 하고 있죠. 떡국물이 떨어지지 않는 데니까. 자, 그러면 슬프다. 떡국물 안 떨어. 보수 언론들 혹은 많은 경제지들이 신랑에 비판하고 있는 그런 지점들을 조목조목 한번 들어가면서 까봅시다. 예. 자, 이렇게 울상이 되어 있는 세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펴고 있나요? 첫 번째 논리가 그런 거죠.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 그걸 늘리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도 그랬죠. 예. 지금 현재 내는 것에 두 배를 내야 된다 이런 예. 얘기를 했고, 심지어는 전 보건복지부 장관인 유시민 장관께서도 예. 50%를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드립을 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그 개혁 서로 이제 협상을 할 때 이 내용들이 보건복지부에도 얘기하고 보건복지부 의견도 듣고 그렇죠. 청와대에 안 들어갔겠습니까? 그렇죠.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보건복지부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예. 계산 자료는 근거로 현재 보험료율을 9%에서 정도죠. 1%만 올리면은 예.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뭐랄까 이렇게 이쪽 야당 쪽에서 확신을 갖고 있는데 끝나고 나니까 막 항의를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부 문장관이 와가지고 16.몇%로 올려야 된다. 16.69%가 돼야 된다. 16.7%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두 배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주 잘 봐줘서 아주 잘 봐줘서 한겨레신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공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야당은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2060년 기금 소진을 현실로 받아들였다면은 이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 확보 하려고 정부는 강조하는 것이다. 기금 소진을 다시 말해서 이걸 미래로 보고 있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엄살 부린다. 엄살 부리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엄살 부릴 사항은 아니다. 아니다. 한 1% 정도만 더 내면 되는 것이다. 예, 예. 근데 그 1%도 어떤 그 일배충들은 야 9%에서 10%로 올라가면은 그게 어떻게 1%냐? 실제로 뭐 한 20%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네, 왜냐면은 9에서 10으로 올라가니까. 아, 싸우다 아니야. 9에서 10으로 올라가니까 두 자릿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게 보세요. 9 일대에 1의 퍼센테이지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전체로 따지면 이렇게 따지면 20% 가까이가 된다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어디서 그런 계산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일별 안 해서 우리가 요거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 예. 자, 일단 소득 대체율을 나눌 때 소득 대체율에 대한 어떤 가능성 이런 걸 얘기할 때 예. 연금의 고갈시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죠.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 얘기를 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얘기할 때 연금의 고갈시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잖아요. 예. 이거를 갖다가 이제 보건복지에서는 2060년으로 보고 예. 또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2060년 거짓말 하고 있네 뭐 이러면서 얘기도 그렇죠. 하고 있고 예. 이런데 2060년으로 보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예. 2060년으로 보는 이유가 지금처럼 출산율이 낮은 걸 계속 유지될 때. 내가 아까 얘기한 거 그게 그거구나. 지금처럼 출산율이 낮은 게 계속 유지되고 유지될 때. 또 지금처럼 그 노인들이 계속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맞아 맞아. 그리고 또 지금처럼 젊은이들 돈을 잘 못 벌고 있을 젊은이들 때 계속 돈을 못 버는 추세가 계속 네. 계속 강화되고 그리고 또 지금처럼 또 뭐가 있냐 이런 하여튼 이런 변수들이 다 유지가 되어서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된다 이런 거지 같은 얘기가 어디 그러면은 있습니까? 그러면은 네.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네. 지난번 연말 정산할 때 네. 아이들에 대한 거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거 연말정산 다 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산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출산하는 데에다가 장려를 한다든지 그렇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조건을 바꿔버리면은 예. 2060년이 아니라 70년, 80년, 100년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이재명 시장이 하는 것처럼 공공산후조리원 해주고 그리고 또 뭐 무상보육 계속 해주고 예. 그리고 정말 아이 낳고 싶어하는 사회를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변수 하나가 없어지네? 그럼요, 변수가 없어. 그러면 2060년에 고갈 안 되네? 안 되네? 더 늘어나네? 자, 그리고 또 변수 하나. 예.
청년들에게 88만 원 일자리만 계속 공급하는 것이 네. 지금처럼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것들이 유지될 때 2060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그들이 개선되면? 개선되면. 예를 들어 지금 보통 뭐 한 100만 원 받는다. 그럼 150만 원, 200만 원 받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조건이 달라지네? 그렇지. 2060년 아니네? 고갈 안 되네? 고갈 안 되네? 아, 그리고 또 있어요. 예,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지금 현재, 청년들이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국민연금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못 하는 것들, 그런 업장이 너무 많잖아요. 불신 때문에. 아, 불신도 그렇고, 실제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만한 형편이 못 되는 직장들 있잖아. 그렇죠. 많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2,000명 정도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지만, 네. 실제로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2천만 명이 안 되죠. 1,000만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들을 가입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뭐 3인 이하의 작업장들한테 국민연금을 뭐 6개월까지 뭐 1년까지 대신 내준다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예. 국가가 막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정규적으로 국민연금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들도 주고 예. 이런 거 하고 있잖아요. 예. 아, 그런 건 늘려나가면 이런 조건들이 바뀌면은 2060년에 고갈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오히려 국민연금이 더욱더 튼튼하게 보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아, 그리고 나는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은퇴를 했어. 은퇴를 했어.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 가입을 한 지 일정 기간이 되고 그래서 네. 나는 수령 대상이야. 수령 대상이야. 수령 대상인데 그거를 자발적으로 늦추면서. 그렇지. 자발적으로 늦추면서. 나 더 일을 하겠어. 그럼. 그러면서 국민연금 더 적립할래? 이런 것들도 가능하잖아요. 그때 수명 늘어나고 아직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지. 그러면 노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해야 될 사람들이 더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네? 그러면 노인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퍼센테이지도 어떤 면에서 줄어들 수가 있네. 네. 그리고 예를 들어 임금 피크제 같은 게 도입이 돼. 네. 그래서 그 정년이 늘어나고 더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네. 자발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들을 갖다가 좀 늦춘다거나 하는 식으로 또 조절을 한다면 연기금은 얼마든지 더 축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의 정책들을 쓰지도 않고 지금 현재의 상황들이 더욱더 악화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2060년에 고갈된다. 이건 논리적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대로 고갈되도록 놔두어야 이익을 보는 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대기업, 보험사, 그런 데인가. 그럼 유시민 장관도 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대기업 보험사들의 입장들을 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네요. 그때 그런 누가 후원을 좀 하시나? 그때 아니 뭐. 아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아, 그건 아니군요. 네. 예, 죄송합니다. 네, 예. 그때 그 사실상 참여정부에서 제일 먼저 보고서를 받는 데가 삼성이었잖아요. 아. 그런 데서부터 많이 영향을 받았죠. 예. 자기가 실수를 한번 했으면요. 그거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시민 전 장관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장관님의 좀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할 때 70점 이상이 된다라고 평가를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요. 그 이상이에요. 80점 이상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예전에 연기금을 갖다 흔들었던 그런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쉴드를 치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박한 평가가 나온 건 아닌지 저는 감히 그런 식으로 묻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만이 있으시면 한번 같이 공개 토론을 좀 공무원 연금 담당자들하고 함께 다 같이 우리 열린 토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실제로 그 평가가 맞는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개인적인. 아, 이런 식으로 좀 억울했었구나 이전에. 아니, 말을 내가 잘 못하거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논리, 네. 다시 말해서 소득 대체율 50%는 불가능하다. 이거 깨졌네요. 네, 그렇죠. 가능하다는 얘기네. 가능하대요. 당연히요. 자, 그 다음에 또 논리가 어떤 게 있습니까? 국가와 국민의 부담이 이렇게 늘어난다라고 하는 논리는 당연히 소득 대체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속에서 사라지게 된 거네요. 당연하죠. 자연스럽게 국가가 더 부담하고 국민이 더 부담하는 거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일단은 300조가 넘는 돈이 예, 예.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쪽으로 들어가게 됐고 예, 예. 그리고 국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책들을 통해 가지고 연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연기금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으흠. 국민들의 부담을 더하지 않고도 으흠. 소득 대체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잘못된 전제 위에 놓여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는 상황인데 이해 당사자 몇몇 군데에서
그리고 언론까지 포함해서 예. 십자포화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물음표가 하나 딱 생기는 거죠.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뒤에서 웃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다. 아하. 즉 뭐 이제 그 새정치민주연합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사인까지 하고 이걸 과연 김무성 대표가 예. 몰랐을까? 네. 왜 김무성 대표는 여기서 사인을 해서 지금 뭐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김무성 대표가 지금 뒤에서 표정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김무성 대표는 커다란 욕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커다란 욕심. 대권. 저는 단언컨대 예. 공적연금 강화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또 사학 연금 개혁으로 군인 연금 개혁으로 얻은 돈 뭐 몇 조가 될지 몰라요. 다 합하면 2,000조가 넘을 수도 있어. 와. 2,000조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노후자금으로. 김무성. 그러면 대통령 되는 거야. 김무성. 아, 도대체 새정치연합에서는 왜 이 간단한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돼. 새정치 지금 이제 새정치 얘기한 게 아니라 김무성을 얘기해야 돼. 자, 일단 그래도 좀 화나는 건 좀 얘기를 합시다. 진보 쪽에서도 이거 갖고 투덜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정의당 쪽에서도 지금 솔직히 뭐 좀 스탠스가 꼬였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4.29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세석 준 거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이번 합의를 통해서 얻었어요. 김무성. 근데 김무성한테 돌아가게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무성 하면 안 되고. 그렇죠. 이거를 우리 진보 진영이 네. 우리 야권이 우리가 실제로 준비해가지고 관찰시킨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왜 이걸 김무성한테 넘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나요? 고스란히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답답한 거지. 그리고 그런 거 생각하면 김무성 대표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그렇죠. 지금 상황은 전체 구도가 예전에는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짬짬이 먹고 한쪽 이쪽 그 새정치민주연합과 대립각을 세우면 싸우다가 이게 바뀌었어. 청와대 정부와 국회와의 싸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부각된 존재감은 누구냐? 김무성인 거야. 그렇죠. 근데 더군다나 그 사회적 합의 기구를 9월 달에 한다 그랬잖아요. 왜 9월 달까지 시한 주었을까? 그거 생각하면 9월 달에 하면 거기서 끝납니까? 안 끝나죠. 10월 달, 12월 달 쭉 넘어가면서 지금 이제 9월 달엔 정확하게 말하면 특위를 만들어야 돼요. 특위를 만드네. 그렇죠. 그 연금 개혁과 관련된 특위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특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뭘 갖고 논의하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뽑아져 나올 거네. 내년 총선까지. 그렇지. 그 영향력은 이어질 거라는 거죠. 만약에 내년 예. 총선까지 갈 때 이 예. 특위에서 실제로 숫자가 막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예. 그러면 실제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돈은 얼마 안 되고 이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들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명약관하게 나올 거라고 보고 예. 그리고 또 이번에 공무원 연금 개혁에서 특별히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상박하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연금은 계속 깎아 나갑니다. 예.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 튼튼하게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이제 관철되는 것이 숫자로 보이게 되면, 네. 그러면 누구한테 이득이 갈까? 아, 이건 명백하게 김무성한테 이득이 갔다. 그러니까 명백하게는 아니지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되게 높지. 지금 현재처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넉놓고 있고 또 일부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거 갖고 또 항의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안아무개 의원은. 이거 갖고 뭐 잘못했다는 사람. 난 도대체 그분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참 들여다보고 싶어요. 아유, 됐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우리의 성과다라고 안아와야 이걸 가지고 그래서 지금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실제로 거대 아젠다가 생겼어요. 공적연금 강화. 공적연금 강화. 실제로 공무원 그 연금과 관련돼가지고 공무원 노조에서 붙였던 그 포스터 기억나십니까? 깎는 게 아니야! 높이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 이걸 아주 강력한 그야말로 아젠다로 제시하면서 총선에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공적연금 강화해서 노후를 보장받자 이렇게 나가야 보장받자, 되는데 보장받자 보장받자 그런데 그거를 김무성이 치고 나가 먼저 치고 나간 거지. 야 그럼 내년 총선 아젠다 나왔다. 공적연금 강화 의무급식에 한번 휩쓸었던 그런 선거를 기억하시죠? 내년 총선은 저는 단언컨대 공적연금 강화를 누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더욱더 탄탄하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분위기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만약에 김무성한테 그 어떤 혜택들이 다 돌아간다. 그러면 김무성 대통령 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정말 무서워요. 이런 상상을 하면 정말 끔찍해요. 김무성.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미치겠다. 때문에 그래요. 되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오리발 내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사안에 대해서
오리발 내밀었잖아요. 그렇죠. 예. 반값 뒷녹금. 오리발 내밀었지. 예. 기초연금 노령. 오리발. 오리발. 오리발 아닌 게 없어. 무상보유. 예. 무상보유 오리발. 어, 되게 많지. 다지 뭐. 다 해요. 다. 닭이 아니라 오리네. 오리발을 계속 내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아, 우리, 그래서 이 김무성 대표의 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야욕과 그리고 그 야욕을 야망, 향해서 야망. 야욕이 뭐냐 야망. 야망. 오케이. 야망과 어. 그 야망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해 나가고 있는 이 플랜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되게 무섭다 진짜.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렇게 얼빵하게 당하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를 김무성 대표는 다 읽고 착실하게 대권 마스터 플랜으로 짜 나가고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지난 4.29 재보궐선거에서 이겼고. 그렇죠. 그 여력을 위해서. 공무원, 이, 그, 개혁까지, 아니, 연금 네. 개혁까지 합의를 딱 하면서 실제로 아니요? 지금 여기서 여권 내에서 그야말로, 닭된, 혹은 닥쳤던 개된 사람들은 친박이에요. 지금 그렇지.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이걸 공격하고 있잖아요. 이거는요, 표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게 청와대에서는 이미 아젠다를 그 세팅해서 자기 가져가 버린 김무성에 대해서 아무 소리 못하고 없어. 끌려가서 그냥 뒤통수 긁으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네.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는 장강의 파도 같은 우리 의무급식이 그랬던 거와 마찬가지로 예, 예, 예. 장강의 파도가 지금 막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이거는 휩쓸고 지나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잘 챙겨서 조금이라도 더 국민들한테 하나라도 더 돌려줄 것이고 정말 쉽고 재미있게 어떻게 잘 설명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 게임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야권에서 가장 확실한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 후보가 이걸 후보가 자기 대표가 문재인 대표가 이걸 자기 걸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뭐 생각은 많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폭탄이 여기 떠뜨린 거예요 지금. 그렇죠. 내년 총선의 아젠다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예언을 했어요. 예언을 했어요. 예. 공적 연금 강화라는 그렇습니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 수혜를 잡고 수혜를 입었는가 가져가고 있는가 계속 끌고 가고 있는가 이거는 바로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가져가고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사실 비밀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까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뒤집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예. 또다시 깊숙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김무성 대표는 지금 이거를 합의를 해주면서요 양쪽 날개를 달았다고 볼 수 있는 게요 한쪽으로는 공무원들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겼죠. 기반을 마련한 거죠. 한쪽으로는 대기업들을 갖다 협박할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아 그렇겠다. 맞다. 야 요거 내가 너희들 참 나 지지하지 안 해주면은 이거 그냥 이대로 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꼼짝 못해요. 사실은 이게 300조가 넘는 시장이 열린다니까요.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줄을 서겠다. 줄을 서겠어. 공적연금 민영화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공적연금 민영화를 막아냈네. 어떻게 보면은 그 딱 캐스팅 보드를 쥐고 지금 흔들고 있는 상황이 김무성 대표의 상황이란 겁니다. 그러면 이 공적연금 민영화를 막아내야 하는 그런 숙명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그 정말 정치적인 그런 어떤 과제가 떨어졌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이죠. 멋진데. 예. 멋진데. 이 정도는 되잖아 서로. 이 결론은 아까 나한테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근데 예. 이제 와서 딱 얘기하네. 멋진데. 예. 어쨌든 멀지 않았거든요. 이게 총선과 대선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보십시오. 지금 재보궐선거 있고 막 시끄럽게 계속 해나가면 금방 시간은 지나가 버리거든요. 금방 닥칠 일들입니다. 이거를 우리 김성수 최 의원의 맛있는 수다에서 먼저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이따 끝날 때 우리 예. 공적 연금 강화하고 끝났으면 좋겠다. 예,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그 여러분들은 그 최소한 우리 국민TV 시청자 혹은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공적 연금 개혁 합의안이 얼마나 큰 진일보인지를 꿰뚫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관철시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관철시키는 그런 과정들은 실제로 우리들의 노후를 튼튼하게 만들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에게 재정들을 갖다 제대로 쓸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므로써 하나의 거대한 아젠다들을 갖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실제로 우리 편과 아니 편을 갖다가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를 잡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심지어는 상대방 쪽에 그 많이 퍼져 있는 중도층까지 가져올 수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연금 그 강화와 관련돼서는 전 국민 중에서 한 90%는 관련이 있습니다. 10%만 이거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치. 그런데 90%는 이걸 통해서 혜택을 봅니다. 이거는 거대 아젠다일 뿐만이 아니라 확실하게 표를 직결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서 예. 함께 준비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야, 오늘은 제가 방송하면서 방송 준비하면서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숫자 나오잖아요. 막 예. 골치 아프고 그랬는데 우리 김선수 평론가님의 이렇게 해석을 들어보니까 이게 어떻게 시작돼가지고 어떻게 그림이 그려져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럼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보이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세요. 공무원 연금 개혁안 합의안이 이대로 정말 관철되고 특위가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러면 아 공적 연금은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식의 일종의 롤 모델이 생기겠죠. 롤 모델이 그러면 군인 연금 어떻게? 군인 연금, 사학 연금 엄청납니다. 그렇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군인 연금이나 사학 연금에서 세이브한 돈 딴 데 못 써. 그럼 국민 연금으로 써.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올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요, 실제로 지금 여러분 얘기되고 있는 것들, 뭐, 1% 올린다고요? 1%도 안 올릴 수도 있어요. 그 돈이 얼마가 되는데. 그럼 어마어마한데. 어마어마합니다. 수십 년 더 쌓여있는데. 예, 더군다나 장기적으로 이렇게 쌓아가면서 또 이 돈들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로 보세요. 뭐, 소득 대체율 계산할 때는 뭐, 우리는 뭐, 물가 상승도 감안해야 되고, 뭐도 감안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이후에 쌓일 수 있는 돈들이 더 커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더 내지 않더라도 연금이 강화되는 그런 효과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일단 이렇게 벌어졌어요. 이렇게 네. 일단 이렇게 합의가 됐고 지금 뭐 모르겠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에서 통과 네. 여부가 이제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간은 네. 그 전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카드가 생겼습니다.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거를 찬성하고 이 부분을 더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편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남의 편이에요.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준비를 해나가고 또 걸러서 듣고 그런 어떻게 보면 지혜와 해안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정말 중요한 그런 시점에 우리들이 와 있고 그 중요한 때에 네. 정확한 그런 관점으로 우리들이 그 행동에 나가야 될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성수 최하는 맛있는 수다를 여러분께서 유튜브에서 보시게 될 때 또 다른 걸 통해서 보실 때 많이 공유를 해주세요. 이걸 많이 공유해 주시면은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 김성수 최의원의 맛있는 수다를 보시는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의 네.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런 의견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하시면 저희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솔직히 좀 오늘은 일부러 숫자 얘기는 좀 자제를 했어요. 왜냐하면 숫자에 자꾸 파고들고 들어가게 되면 안 들려? 너무 복잡해 들리지도 않아. 근데 새정년이 지금 그러고 있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숫자 갖고 따지지 마시고요. 원칙 갖고 따지십시오. 원칙 갖고 따지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얘기가 될 수 있고. 선전선동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는 우리 프로그램을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 합의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앞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인지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를 해야만 총선과 대선에 좀 모르고 당하지 않는 예. 예전에 경제민주화 콩 당했다가 오 정말 갑자기 막 우리가 당했었잖아요. 그렇게 당하지 않게끔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국민연금 가입 안 하신 분들 가입하셔야겠다. 가입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은요 현존하는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이자가 높습니다. 그리고 정말 망할 리가 없어요. 네. 그거는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그걸 봤습니다. 물론 예전에 국민연금 관련 법에서 뭐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들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국민연금은 철저하게 지켜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시면 되잖아요. 국민연금 지키겠다는 사람 대통령을 뽑으세요. 그치? 그런 곳들을 정권으로 만들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치. 물어보세요. 국민연금 보장할 거냐. 도장 찍고 각서 쓰라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뽑고 지지해주면 우리가 국민연금을 지켜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야, 시간이 오늘 벌써 이렇게 지났네. 훌쩍 지났어요. 예. 정말 우리가, 마지막으로 얘기였지만 예. 그래도 참 재밌게 풀어낸 오늘 저 선생님 멋있었어. 예. 멋있었어. 방송에서 예. 제가 이렇게 칭찬한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예. 맨날 공격이나 하지. 예. 근데 오늘 멋있었어, 진짜로.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자, 그러면 우리 마무리를 공적연금 강화하고 끝냅시다. 공적연금 강화 이렇게 꼭 그렇게 구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그러면 공적연금 강화가 김성수 최후안의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바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연금 강화. 공적연금 다시 또 강화. 찾아뵙겠습니다. 공적연금 강화. 안녕.